CJ대한통운 슈퍼레스 챔피언십 오늘 4라운드입니다. 저는 캐스터 이강준이고요. 네, 저는 캐스터 서승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예선 경기가 바로 스포츠 프로토타이커 코리아 5라운드 예선전이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슈퍼레스 챔피언십은 이틀에 걸쳐서 양일간에 걸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나이트 레이스인 만큼 오전에 낮 시간 동안에는 예선전 네. 경기를 펼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하루에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그리고 이벤트까지 모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팀적이나 혹은 자, 시작부터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엔트리 넘버 17번의 로터 선수인데요. 자, 로터 선수 이 선수가 바로 이제 통천 선수가 네. 로터 선수인데요. 자, 초반부터 그래도 다행인 건 차량의 네. 상태는 그렇게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아직 지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지금 현재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통추와 선수가 이제 이번 네. 시즌부터 이번 라운드부터 이제 로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인 만큼 지금 예선전에서 하나의 기록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멈춰서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로터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그렇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네. 뭐 스포츠 프로토타이커 코리아 이 레디컬 차량 자체가 이제 원메이크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리드 이 예선전 그리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승까지도 포디엄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선전 시간은 30분간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선수들이 이제 한 바퀴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가게 될 거고요. 네. 선수들의 측정된 랩 타임 중에서 가장 빠른 랩 타임인 베스트 랩 타임 순서대로 오늘 예선 최종 공식 기록이 결정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예선 기록은요,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이제 그리드워크 출발 순서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네, 조금 전에 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원메이크 레이스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그리드 위치가 이 결승 레이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디컬 코리아 프로토타이커 코리아는요, 이 레디컬 차량으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모든 차량에 대한 세팅들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기량만으로 승부가 네. 가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선전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레디컬 SR 경우는 지금 2세대 모델로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82마력에 제로행 3.6초 그리고 공차 중량은 490kg이긴 합니다만 경기의 안전성을 위해서 약간의 무게를 증가시킨 상태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네, 내렸어요. 결국엔 내렸어요. 네. 이게 자력으로 지금 다시 코스에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을 좀 봤던 거죠.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요, 안타깝게도 예선전에서 기록을 다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특별 출전을 통해서 결승전 경기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피셜의 도움을 받으면서 루토 선수가 내리고 있는데 루토 선수의 이 아쉬움이 여기 중계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현재 포인트가 통초아 선수, 이제 루토 선수가 106포인트로 독보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김상호 선수의 포인트도 81포인트거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좀 뭔가 유종임이 좋은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로터 선수 좀 아쉬운 상황으로 끝을 냈습니다. 네, AMC와 함께도 파트너십으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차의 그 데칼 역시 지금 AMC의 또 모습이 네. 잠깐 비춰졌네요. 네, 티너버 70번입니다. 김문수 선수죠. 자, 김문수 선수가 지금 패스이스 랩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1분 49초대를 지금 찍어냈어요. 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죠.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올 시즌에서는 아쉽게도 만나볼 수 없었던 이 캐딜락 시티퍼 클래스 종합 1위를 차지했었던 김문수 선수가 네. 자, 올 시즌 중반부터는 이렇게 스포츠 프로토타이커 코리아에 이제 출사표를 던져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동안 캐딜락 시티퍼의 원메이크 레이스만 참가를 했었던 경험, 용인 인제 서킷에 대해서 경험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레디컬로는 경험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분 49초 161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가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김민상 선수 김민상 올라옵니다. 선수 나왔어요. 네. 자, 이제 1분 42초 368의 기록. 김민상 선수가 이제 전역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입니까? 아직 그러면 머리가 22번 윤호식 선수. 윤호식 선수도 네. 스피너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도 네, 다행히. 자력 복귀가 가능하면서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학겸 선수도 유로모터스포츠에서 또 레디칼 차량에 탑승해서 네. 오늘 또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굉장히 반가운 선수들이 네. 많이 보이죠.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73번의 김민상 선수는 슈퍼레이스에서 6000클래스와 GT클래스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가 군 입대와 동시에 그렇죠. 잠깐의 아쉬운 이별을 했었는데 자, 스포츠 프로토타이커 코리아로 멋지게 컴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6번의 임지현 선수 잠깐 비춰졌었죠. 임지현 선수 역시 지금 꾸준히 이제 카트에서 출전을 했던 선수였는데 지금 이렇게 레디컬을 카를 통해서 이 프로 대회인 슈퍼레이스에 첫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네, 다시 네. 한번 70번의 김문수 선수 지금 주행하고 있는 상황. 자, 김민상 선수와 김학겸, 임지환, 양상국 선수까지 나오다 보니까 김문수 선수의 기록이 이제 중위권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1분 42초대의 선수가 두 명 있고요. 김민상과 김학겸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반가운 이름이 양상국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네, 83번 양상국 선수는 일단 아시다시피 개그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정말 10년 전부터 공인이 인정되기 전부터 타이어사가 주최하는 아마추어 대회에 타임트라이얼로 출전을 하면서 이제 계속 레벨을 올렸었거든요. 김민상 기록 갱신합니다. 1분 41초 565. 네, 양상국 선수가 2021년까지는 마이너스 소속으로 이제 GT 클래스 출전을 했다가 네. 잠깐 슈퍼레이스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네, 이렇게 스포츠 프로토타이컵을 통해서 또 멋지게 또 복귀를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주황 색깔의 데카를 갖고 있는 김민상 선수가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2년간의 지금 슈퍼레이스 공백이 있었어요. 그동안 네. 뭐 했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운전병으로서 버스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다른 네. 느낌의 차를 또 열심히 운전하다 오셨네요. 그래서 네. 오늘 이 경기 어떻냐라고 네. 제가 물어봤더니 코스가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네. 오래간만에 정말 인제에서 레디칼 차량을 탑승해서 또 경기를 해보니까 설레인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네요. 하지만 또 굉장히 카트부터 시작해서 모터스포츠하고 네. 인연이 굉장히 깊은 선수인 만큼 또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이 레이스의 본능을 끄집어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 41초 565라는 지금 가장 빠른 기록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김민상 선수의 경우는 지금 랩타임을 네. 계속해서 또 고정적으로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지금 페이스를 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또 포디움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상 선수 뒤쪽으로 김학겸 선수도 있거든요. 김정겸 선수의 동생입니다. 네. 갭 차이가 0.4초 정도 지금 현재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민상 선수가 좀 쉬엄쉬엄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사실 김학겸 선수의 경우는 또 GT 클래스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면서 포디움까지 네. 올랐던 선수인 만큼 자, 레디컬 자체는 처음이지만 또 인제 서킷에 굉장히 많은 적응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김민상 선수와 김학겸 선수, 양상국 선수 이 모든 세 명 선수들이 한 팀으로 과거에 슈퍼레이스에 출전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김민상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또 기록 변화를 또 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 41초 때에 김민상 선수와 김학겸 선수의 두 명의 드라이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 뒤쪽으로는 선수들의 기록 갭차가 사실상 조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여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시간은 많긴 합니다만 자, 과연 이 갭을 얼만큼 줄여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92번 안재영 선수입니다. 지금 2분 안쪽으로 1분 59초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안재영 선수. 자, 자신의 기록을 조금씩 넘어서는 것도 여기 스포츠 프로토타이크 코리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또 몫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안재영 선수는 본인의 기록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총 30분간 이 예선전이 펼쳐지는데요. 30분을 모두 다 써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시간에 좋은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빨리 결승을 준비하는 게 낫겠죠. 네,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예선 시간 30분을 다 주행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몇 바퀴 주행을 하면서 랩타임을 또 만들기도 하고, 아, 안재홍 선수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다시 또 피트로 들어가면서 이 차량의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선수 고르고 다시 또 출격을 해서 랩타임을 이어가는 선수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네. 이 클래스, 모든 클래스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 예선에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타이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선전으로 컨디션을 다 소진해버리면 결승전에서는 힘이 빠진 상태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이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차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남겨놓고 결승전에 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떻게 결승을 풀어갈지도 이 선수들의 모든 전략 중에 하나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안재홍 선수가 3위권까지 올라가면서 1분 44초 대기를 찍었습니다. 그 뒤쪽으로 김문수 선수와 윤호식, 양상구 선수까지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예선 시간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갱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은 있습니다. 자, 또한 21번의 김학겸 선수가 뭐 화면에는 지금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갭 차이가 점점 더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성 선수와의 갭 차이가 0.3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아있는 시점 가운데서는 김민성 선수의 기록들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얼만큼까지 좀 줄일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안재홍 선수가 기록을 만들면서 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2.5초라는 다소 큰 갭의 네.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앞쪽으로 김민 선수 앞쪽으로 안재홍 선수가 들어갔어요. 네.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승전 그리드입니다. 이 한 그리드가 뒤쪽에 있으면요 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스피난 차량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위험한 구간인데요. 자, 오늘 곳곳에서 조금 스피드 좀 많네요. 자 지금 정확하게 엔트리가 83번으로 양상국 선수네요. 자 양상국 선수가 지금 스피드를 해서 뒤 차량들을 보면서 조금은 안쪽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코스를 일단은 자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상욱 선수 현재까지는 1분 46초 394의 기록으로 6위권에 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 라스트 랩에서 베스트 랩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양상국 선수도 레이싱을 쉬고 있던 게 아니라요. 타 대회에 계속 출전하면서 레이싱의 감을 많이 익혔고요. 특히나 양상국 선수는 인재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상국 선수가 이 레디컬 차량으로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상국 선수는 6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결승전까지 지금 피터로 일단은 양상국 네. 선수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네. 또 양상국 선수의 조금 멋진 모습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시간은 지금 있습니다. 네, 그 사이 73번 김민상 선수가 코스인이라면서 다시 남은 레이스 예선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SR1이라는 레디컬 차 자체를 처음 접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예선전에서 단순히 내가 빠른 예선 기록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리드 좋은 그리드 잡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만 이 예선전을 통해서 이 레디컬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하고 이것들을 결승전에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전략을 짤지 계획을 짤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예선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어제 선수들이 이제 연습을 시작을 했고 오늘 오전에 예선전 그리고 저녁에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 적응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드라이버만의 그 전략을 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83번 양상국 선수의 모습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수들의 기록에 크게 변화된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가면서 이 차와 빨리 친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차와도 빨리 친해져야 되고 네. 이 트랙과도 더 친해져야 되는 상황일 텐데 오늘 예선전, 지금은 지금 예선전이 12시 때에 지금 시작됐지만 이제 결승전은요 16시쯤 이제 결승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기온에 대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노면의 온도
가 오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죠. 사실은 이 타이어가 닿고 있는 이 노면의 온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6000의 경우는 낮과 저녁 진행되는 그 일교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기의 기온이 다르고 그에 따른 노면 온도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예선전을 생각하면 낮에 노면 온도를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결승을 생각한다면 밤에 또 초점을 맞춰야 돼서 그거에 대해서 각 팀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스포츠 프로토타입컵은 일단은 밤에 진행되진 않기 때문에 시야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없습니다만 이 노면의 트랙 온도의 노면 차이가 최저 10도 이상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짤지 거의 결승전의 선수들이 마치 처음 타는 차, 처음 타는 타이어의 근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상 선수 섹터 2에서 지금 또 한 번 패스트니스 랩을 기록을 한 것으로 봐서는 김민상 선수가 또 한 번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과연 어떤 기록들이 김민상 선수에게 나올지 기록 나오면 말씀드리겠고요. 자, 김학겸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김학겸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0.3초 정도 김민상 선수가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0.3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짧은 찰나인데 네. 이 0.3초로 정말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ESR1에 적응하고 있는 김학겸 선수입니다. 0.3초를 줄이려면요. 네.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뭐 인제가 3.908km의 코스 길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코너들이 각각 주어지는데요. 거기에서 또 실수를 줄여야지 랩타임도 줄여질 수 있고 앞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과의 갭 차이도 단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금 양상국 선수와 16번의 임지환 선수 자, 지금 섹터 1에서 본인들만의 베스트 기록을 일단 갱신을 했습니다. 양상국 선수의 섹터 1 기록은 42.8, 임지환 선수의 섹터 1 기록은 43.7의 기록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남은 섹터 2와 3까지도 기록을 좀 만들어낸다면 이 선수들이 기록을 예선 기록을 단축시키면서 순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 지금 섹터 2에서 조금 아쉬운 또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워낙 뭐 8명의 지금 7명의 선수들이 이 트랙 안에서 달리다 보니까 선수를 좀 피해서 지금 기록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자기 의지와는 달리 또 기록들이 잘 안 나고 있는데 김학현 선수 피트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볼 생각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윤호식 선수 다시 한번 이제 예선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윤호식 선수도 이번이 SR1에 지금 처음 출전을 하는 데다가 사실은 지금 인제 스페디움에서의 경험이 단 두 번밖에 없거든요. 박스카 경험이. 네. 그래서 인제에 대한 경험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지금 1분 45초 525라는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권 선수들과의 기록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지금 자신 스스로에게 또 좋은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김민상, 김학겸 선수는 지금 피트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자, 화면에는 양상국 선수의 모습이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1분 46초 131까지 양상국 선수가 기록을 줄여냈어요. 네, 하지만 자, 윤호식 선수의 기록을 넘지 못하면서 순위는 여전히 6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가야 될 길이 좀 멀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그리드 위치를 앞쪽으로 차지하게 된다면 이 중위권 싸움에서도 조금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상태 그대로라면 중위권은 정말 치열한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선두권에서 그러니까 예선 기록만 두고 봐서는 선두권에서는 김민상 선수와 김학겸 선수의 네. 배틀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91번의 안재영 선수와 그리고 70번의 김문수 선수 그리고 22번의 윤호식 선수 83번의 양상국 선수까지 이 선수들의 또 굉장히 또 치열한 또 중위권 배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터 선수, 그쵸. 통초아 선수가 지금 특별 출처로 출전을 하게 되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그쵸.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차량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짧기는 합니다. 3, 4시간 안에 네. 지금 다 정리를 차량을 지금 컨디션을 회복을 한 상태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짧긴 합니다만 이 유로모터스포츠에서 충분히 그거를 컨트롤 다 해주신다면 이제 특별 출주로 이제 오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대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을 선수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요. 김문수 선수인데 자, 김문수 선수 뒤쪽에 네. 펜다가 네. 자, 김문수 선수 이번 예선부터 좀 쉽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어디에 약간 좀 부딪힌 듯한 게 펜다가 좀 펜다 쪽이 나갔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또 기록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뭐 주행에 큰 문제 네.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저게 덜컹거리면서 공기의 저항에 영향은 분명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계속 다행히도 많이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게 떨어지게 된다면 뒤쪽에 있는 차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리를 하고 남은 경기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아직까지 이제 경기 주최 그 경기 위원회 측에서는 이제 따로 오렌지 볼기 등을 제시를 해서 피트로 불러들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뭐 충분히 위험하진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감지를 한다면 오렌지 볼기를 내면서 들어와서 차를 수리를 해라라고 아마 그 정보를 전달을 할 네. 겁니다. 자, 남아 있는 시간은 8분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총 30분간의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펼쳐지는 스포츠 프로토타입 컵 5라운드 예선전입니다. 지금 현재 김민상 선수가 1분 41초 56.52 기록으로 가장 빠른 기록을 보여주면서 지금 폴 포지션을 거의 확정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학겸 선수가 그 뒤쪽으로 0.3초 늦게 들어왔고요. 1분 41초 9.21의 기록으로 지금 현재는 2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두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서는 엄청난 경합을 보일 그쵸.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92번 안재형 선수도 이제 피트로 들어간 상황이고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뒤에 있는 차들이 이런 영향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차에 부딪히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리 저희가 예전에 그런 방송을 한 적 있었잖아요. 장례 방송을 통해서 모자라든가 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로 넘어오지 않도록 관람객분들께 주의를 요한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볍기 때문에 이걸로 뭘 사람을 다칠 수 있겠어?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는 이 레이스카에게 그 작은 물건이 가했을 때 힘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이제 제거를 하고 경기를 진행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김문수 선수 뒤쪽에는 나죠, 이제. 네, 떨어졌습니다. 네.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도 화면을 통해서 비춰졌습니다. 자, 이제는 홀가분하게 네. 주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남은 주행을 이어가고 이제 결승전에 또 수습을 해서 다시 한번 결승전을 이어가겠죠. 약간 네. 살갗에 붙어있는 딱지가 떨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 시원섭서. 더 그렇죠. 네. 시원하지만 이제 새살이 돋을 겁니다. 네. 자, 김문수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1분 45초대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윤호식 선수와의 격차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6분 동안에 네. 뭔가 본인만의 시도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사의 윤호식 선수 1분 44초 22.23까지 네. 또 한번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네, 선수들 간의 그 기록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순위를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선수들의 베스트 랩타임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16번의 임지환 선수도 1분 46초 995 또 기록을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계속해서 조금씩 기록을 앞당기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8명의 드라이버들이요. 나이트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던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이제 지난 2022 시즌은 박성현 선수가 그리고 그 전에는 김영준 선수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승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포디움 주인공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나이트 레이스라는 또 특별한 슈퍼 레이스의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승하는 건 네. 또 영원히 또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선수가 이제 포디엄 정상에 올라오면서 2023년에 새로운 포디엄 정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지. 네, 22번 윤호식 선수인데요. 자, 윤호식 선수 지금까지 잘 달렸거든요. 네. 자, 여기서 아쉽게 좀 스피난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자력으로 트랙에 복귀할 수 있을지. 네. 지금 시동이 약간 잘 안 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다시 걸렸고요. 네, 출발을 하려고 노력하죠. 네, 다시 출발을 하면서 일단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터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뭐 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동이 한번 꺼지면 다시 시동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도 다행히 또 남은 레이스 또 출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스포츠 크로스 타이거 프리아에서는 사실 로터 선수라든가 안재형 선수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 첫 출전을 네. 하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사실 오늘 결승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치 앞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스포츠 프로토타이거 코리아에서 보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네. 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림이죠. 오늘 약간 이벤트 경기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야,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네.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네. 우리 슈퍼레이스를 또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매라운드마다 이 대회 경기를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면서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슈퍼레이스 보면은 6천 클래스 포디움 주인공을 맞춰라고 엄청난 상금을 걸고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하려면 뭐 응원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관람객분들, 팬분들은요 직접 분석까지 해가면서 포디움을 마치거든요. 우승 상금이 엄청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나왔더라면 어느 정도 환경에서 어떤 선수가 좀 포디움 올라가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은 전혀 예측이 가지 않아요. 네. 네.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예선 성적으로 봤을 때는 김민상 선수가 가장 유리한 네. 상황은 확실합니다. 아, 아무리 차가 다르긴 했어도 운전병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나요? 네. 네. 자, 그리고요. 그냥 네. 운전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요? 제가 듣기로는요. 네. 특급 전사였다고 합니다. 자, 뭐 정말 이 군대에서 특급이라는 네. 단어를 붙이기 쉽지가 않은데 김민상 선수가 특급 전사였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또 특급 기록을 만들어냈네요. 1분 41초 565. 자, 여기서 네. 뭔가 김민상 선수가 전역하면서 한 달 만에 슈퍼레이스에서 이 스포츠 프로토타이크업에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네. 확실하게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김민상 선수의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즌 중반이다 보니까 조금 준비를 하고 내년 시즌에 풀시즌 어떤 클래스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풀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이 흔들렸어요. 야, 약간의 지금 컨트롤 미스가 났는데요. 다행히도 윤호식 선수 문제 없이 트랙을 복귀했습니다만 하마터면 정말 큰 트러블이 일어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일단 이어가고 있죠. 네, 네, 다행입니다. 자, 남아있는 1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자, 정말 컨트롤 미스가 나면서 지금 아찔한 상황이 잠시 펼쳐졌습니다. 윤호식 선수였습니다. 네, 70번의 김문수 선수는 그 딱지를 떼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1분 44초 513,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자, 앞쪽에 윤호식 선수와의 격차를 이제 0.2초 때까지 네. 좁혔습니다만 이 0.2초로 인해서 순위를, 그리드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네. 윤호식 선수의 지금 플레이를 보면요. 욕심이 좀 많아 보이는 듯한 네. 모습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뒤쪽에 김문수 선수가 0.2초 차이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김문수 선수가 지금 이번 랩도 섹터 1에서 42.2 네. 본인의 만들었던 자, 김문수 선수가 지금 오버랩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호식 선수도 본인만의 플레이를 지금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잘 못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야, 김문수 선수의 이 플레이 보세요. 아, 빨라요. 자, 이번에 또 한번 기록을 만들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지금 CP를 잘 찍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김문수 선수 살짝 흔들렸어요, 지금. 이번 랩이 마지막 랩이 될 수 있거든요. 김문수 선수 입장이랑 그리고 윤호식 선수에게 네. 자, 현재까지 0.290 차이. 이제 김민 선수 마지막 코너 빠져나옵니다. 자, 섹터 2까지는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자, 건결이 어떻게 됐을지 밟았어요. 라스트 기록 1분 44초 780 아쉽게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하지만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기록 단축이 실패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시간 15초를 남겨두고 지금 체크 플래그 나왔고요. 네. 체크 플래그가 나오기 15초 전에 김문수 선수가 스타트 라인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랩이 다시 한번 업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일단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0.2초만 단축시키면 그리드가 바뀝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류노식 선수의 기록이 1분 44초 223, 김문수 선수가 지금 1분 44초 513이거든요. 네, 0.2초는 본인도 알 겁니다. 어디서 실수를 하고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본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자, 지금 류노식 선수에게는 마지막 한 바퀴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김문수 선수에게는 주어졌어요. 자 섹터 1 기록 43.1, 좋아요. 섹터 2 기록 21.1입니다. 자, 그렇지만 섹터 1에서 조금은 아쉽네요. 오늘 스포츠 프로토 타이컵 코리아 5라운드 예선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상, 김학겸, 안재형 선수는 일찌감치 PTA에서 예선전 경기를 마무리 지어내면서 네. 자, 그리드 순위를 확정 지었었고요. 자, 이제 윤호식, 김문수, 양상국, 임지환 선수의 또 기록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김문수 선수 섹터 2까지 기록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로터 선수는 아쉽게도 기록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결승선에서 또 뵙기를 또 바라보겠고요. 아 오늘 또 16번의 인지현 선수, 그리고 김민수 선수, 그리고 안재영 선수까지 아쉽게도 트레이탈 주행으로 하단대 마지막 도전 김문수 선수 체크 플래그 받았고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아쉽게도 기록 갱신에 실패하면서 다섯 번째 그리드가 확정이 네. 되겠네요. 자 일단은 스포츠 프로토 타이거 코리아 5라운드 예선전 경기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출사표를 던진 선수들 굉장히 반가웠었는데요. 첫 출전 치고는 빠른 적응력과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지난 시즌 나이트 기록들과 그 스포츠 프로토 타이거 코리아의 평균 예선 기록들을 다 이미 갱신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선수들 올해 와도 처음 타도 정말 잘 타는 네. 선수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예선전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또 김민상 선수 굉장히 오랜만에 레이스를 참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자, 잠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3번 김민상 선수가 포를 차지했고요. 김학겸, 안재형, 윤호식, 김문수, 양상국, 임지한 선수까지 기록이 나타나면서 자 이렇게 스포츠 프로토타이컵 5라운드 예선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